오늘 시드니 우리는 교회 첫 번째 주일 첫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는데 방금 읽은 말씀인 민수기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함께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1월 1일 새해 첫날 아니겠습니까? 제가 한국에 생활할 때는 신년에 제일 붐비는 곳 가운데 하나가 대중목욕탕이었어요. 저마다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목욕탕에 가서 몸을 씻고, 몸을 씻는 것은 그냥 몸만 씻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하겠다는 결연한 의지와 다짐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새롭게 맞이하는 새해를 기쁨으로 즐겁게 시작하기 위해서 몸을 씻는 일을 했는데, 근데 여러분 목욕탕 하면 떠오르는 아주 유명한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아빠와 아들이 목욕탕을 갔어요. 아빠가 탕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뭘까요? 아, 시원하다. 진짜 시원한 줄 알고 아들이 아빠를 따라서 탕에 들어갔어요. 웬걸? 뜨겁거든요. 용수철 튀듯이 탕 밖으로 나와서 혼잣말합니다. 에잇, 세상에 믿을 놈 아무도 없다. 아주 유명한 예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불경스러운 말을 감히 하나님께 한 인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대놓고 하지 못했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대놓고 믿을 뭐 X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다른 표현으로, 그리고 대상도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만만한 인간 지도자, 그에게 굉장한 이 불만을 가지고 어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누굽니까? 몇천 년 전에 이 땅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 불경스러운 이 말을 쏟아내면서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들이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 아니었습니까? 노예가 되려고 들어간 건 아닌데 어찌어찌 살다 보니까 노예의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애굽 사람들에게 선대를 받았습니다. 너무 잘해주고 또 친절하게 대해주니까 야, 여기가 더 좋은가 보다. 그리고 그 땅에 정착을 시도했어요. 우린 이걸 이민이라고 합니다. 이민 생활이 한 해, 두 해, 10년, 20년, 100년, 200년 늘어나면서 자녀들도 많아지고 백성들이 많아지는 가운데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전처럼 애굽이 잘해주고 선대해주지 않는 겁니다. 의식하면서 견제하고 박해하고 어느 순간 강제 노역을 시키면서 안 하면 때리고 안 하면 괴롭히고 이렇게 힘든 노예의 생활들을 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들은 긴긴 시간 계속해서 힘들고 어려운 비참한 삶을 살아야 했던 것이죠. 늘 배고팠어요. 늘 눈치 봤고 항상 긴장하는 가운데 그렇게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았던 거죠. 힘든 그들이 이제 택하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구원을 요청해. 그때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사람을 보내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내신 겁니다. 애굽에서의 종살이를 확실하게 끝장내시고 이제 진정한 자유인이 되어서 더 이상 애굽 사람들과 살지 않아도 되는 새로운 땅을 예비하시고 그곳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이제 나가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노예에서 자유인이 된다고 하는데 머뭇거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기쁜 마음으로 야 신난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고 뒤도 안 돌아보고 뛰쳐나와서 이제 자유인의 삶을 누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았는데 막상 구원을 받아보니까 뭐 별반 달라진 게 없다는 거예요. 노예로 있을 때 구원받기 전에 이스라엘은 내 힘들었고 늘 괴로웠고 늘 눈치 보면서 긴장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것 싫어서 이제 자유를 준다고 하니까 자유인이 되면 뭔가 좀 달라지겠지? 이런 기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따라서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아론의 인도를 따라서 애굽에서 나왔는데 뭐 달라지는 게 없는 겁니다. 오히려 더 힘든 거예요. 부푼 기대를 가지고 애굽을 나왔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첫 번째로 맞닥뜨려진 것이 홍해였어요. 앞에는 바다가 넘실댑니다. 뒤에는 뒤늦게 잡아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애굽 군대가 있어요. 앞으로 나가면 물에 빠져 죽을 것 같고 뒤로 돌아가자니 애굽 군대에 사로잡혀서 죽거나 노예로 돌아가거나
이런 이상하고 이런 힘든 그런 상황들이 펼쳐진 겁니다. 천진만고 끝에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으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고 바다를 건너서 이제 새로운 길로 나아간 거죠. 그 새로운 길이 좋은 길이었냐? 아니라는 겁니다. 나가보니까 광야에 홍해를 건너면 뭐 새로운 별천지, 화려한, 편안한, 즐거운 그런 시간과 공간이 만들어질 줄 알았는데 뻥 뚫린 광야입니다. 먼지만 풀풀 날려요. 끝이 보이지 않는 황량, 타는 목마름,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가도 가도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막막한 환경과 상황이 그들 가운데 놓여졌다는 거예요. 거기를 걸어야 했습니다. 그냥 걷기만 해도 힘든데 자꾸 걸어가는데 누가 귀찮게 해요. 이민족, 저민족이 건드리는 겁니다. 아말렉이 시비를 걸어요. 모압이 이스라엘의 후미를 쳐서 따라오는 아녀자들과 아이들을 죽이고 힘들게 만듭니다. 아모리 사람들, 바산 사람들, 죄다 무슨 이스라엘이 동네 북인 것처럼 계속 건드리고 시비 걸고 싸우고 전쟁하고 시달리는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던 거죠. 시간은 하루하루 가요. 도착 지점은 아직 먼 것 같습니다. 위기 하나를 넘기면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오는 가운데 계속해서 힘든 거죠. 하나님이 가자고 해서 나왔는데 뭐 별반 애굽과 비교해 볼 때 좋은 게 없는 것 같다는 거죠. 이때 나오는 말,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 아마도 이런 말을,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적으로 2023년을 시작하면서 새벽마다 민수기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민수기는 영어 성경의 제목으로 넘버스라는 그런 단어를 갖고 있는데 이 글이 쓰여진 히브리어의 그 책 제목은 광야에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수기라는 것은 단순히 백성들의 숫자만 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와서 자유인이 되었고 하나님 백성된 이스라엘,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백성된 이스라엘이 그 광야에서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사건을 겪으면서 어떻게 40년의 시간을 지내갔는가, 걸어갔는가, 이걸 하나하나 기록해 놓은 책이 민수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광야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 사고들, 이걸 기록해 놓은 책이 민수기라는 성경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광야에서라는 원래 제목을 갖고 있는 이 민수기의 분량이 결코 적지 않다는 겁니다. 36장까지 있어요. 꽤 긴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아주 많은 일들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더욱이 그들이 광야에서 경험한 숱한 많은 그런 경험들은 즐겁고 행복하고 편안하게 웃을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이 아니라 늘 마음 졸이게 만들고 늘 불안하게 만들고 야 이러다 우리 끝장나는 거 아닌가? 돌아갈 곳도 없는데 우리 민족이 이렇게 산산이 흩어지는 것 아닌가? 이런 두려운 마음에 걱정으로 밤잠을 설치게 만들 만한 아주 힘든 일들이 긴 시간 동안 그들 가운데 경험되었다는 거예요. 내 싸우고, 내 이기고, 그러다가 이기고, 또 극복하면 또 어려움이 생기고, 또 싸워야 하고, 이런 시간들의 연속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애굽에서 나와서 자유인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자유인이 된 삶의 모습은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었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이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실 때 이런 우리의 풍경을 보시고 탄식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어요. 손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이제 일어나 펼쳐지는 새로운 삶은 정말로 행복하고 풍성한 삶이라고 믿으면서 예수님 꼭 붙들고 살아야겠다 다짐했습니다. 교회로 나왔어요. 믿음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삶은 어떤가?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솔직히 예수 믿기 전이나 믿고 난 이후나 육적으로 볼 때는 뭐 달라진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수 믿은 지금이나 예수 믿기 이전이나 별반 다르지 않은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어느 때에는 마음에 큰 낙심이 생겨서 내가 이러려고 예수를 믿었나 그러면서 나 전도한 인간을 떠올리면서 그때 왜 나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러면서 자괴감도 들고 힘든 그런 마음을 갖는 때가 종종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나의 구원의 감격도 희미해져가고 우린 또 그렇게 그런 평범하게 이를 데 없는 그런 변화가 별로 느껴지지 않는 하루하루를 보내는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이 민수기 말씀은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먼저 살았던 이스라엘, 그들의 삶이 우리와 똑같은 삶이었다면 왜 그들은 그런 삶을 살아야 했고 하나님은 왜 그들의 삶을 성경이라는 이름으로 기록하고 후대에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읽도록 만들어주셨는가? 여기에는 이 척박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아주 귀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듣고 붙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든 세상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살아내고자 하는 그런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민수기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 해방이 되어 자유인이 된 지 약 2년이 흐른 이후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명령하십니다. 백성들의 수를 세어보아라.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그럼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백성들의 수를 세어보라 명령하세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세워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20세 이상으로 중요한 건데요. 싸움에 나가 싸울 군사의 수를 세워보라는 겁니다. 저들은 광야로 나왔어요. 가나안까지 갑니다. 처음부터 그들은 가나안을 목적지로 삼고 가나안을 향해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나안까지 걸어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아무 무장도 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매일매일 광야를 걸어가는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은 갑자기 모세와 아론을 불러세우셔서 백성들의 수를 세되 싸울 수 있는 20세 이상의 백성들의 수가 몇 명인가를 세워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저들이 그 몇천 년 전에 걸어갔던 광야의 삶, 이건 하루하루 전쟁의 삶이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는 계속해서 전쟁이 있었고 싸움을 걸어오는 대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에서의 삶은 단순히 여행과 같은 삶이 아니라 매일매일 싸워야 하는, 전투해야 하는 전쟁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그 몇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삶이 오늘 구원받고 천국 가기 전까지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루하루 우리는 영적인 전투를 벌이는 전쟁의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터가 뭐 그렇게 좋은 곳이 있겠습니까? 네, 긴장해야 돼요. 밀리면 끝장이다. 항상 긴장하면서 영적 긴장감을 늦추지 않는 가운데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삶이에요. 예수 믿어서 좀 편안하고 잘 살고 싶어, 육체적으로 허리띠 좀 풀고 등 따숩고 배부르고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서 예수 앞으로 나온 분들, 어떡합니까 여러분? 속으셨어요. 그런 삶 아닙니다. 우리 삶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매일매일 힘들고 어려운 그런 전투의 삶이라는 것. 하나님은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삶은 척박한
광약길을 모래밭길을 걸어가는 힘든 여정이었고 그건 군사로서 전쟁하는 삶의 모습이었는데 근데 중요한 건 결국 그들은 가나안으로 목적한 바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저들을 전쟁터로 몰아넣으신 하나님은 그냥 몰아만 넣으시지 않고 반드시 이길 수 있도록 그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 민수기 다음에 나오는 여호수아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의 삶,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의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이 전투하는 삶이고 매일매일이 긴장하는 삶이고 매일매일이 고단한 삶이지만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삶의 결국은 승리라는 것. 하나님이 승리를 예비해 두셨다는 것. 그리고 저 몇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반드시 지금은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이기고 승리하게 된다는 것. 성경 우리에게 그걸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 곳에서 2023년 우리의 삶이 행복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하면서 나도 축복하고 또 여러 사람들의 축복의 소리를 듣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초부터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과연 2023년이 정말로 그렇게 편안하고 등 따숩고 허리띠 풀을 만큼 편안한 시간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올 한 해도 작년처럼 치열한 힘든 괴로운 순간순간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될 거예요.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이런 삶을 살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 승리를 허락해 주 이 승리를 맛보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내가 맞닥뜨린 삶이라는 영적 전투 현장에서 우리의 대장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와 지시를 받고 온전히 나아가야 한다는 것.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를 바라요. 올 한 해 하나님 인도를 따라서 온전히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나누기를 바라는데요. 우리의 선배인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의 삶은 힘들고 어려운 전쟁의 삶이었는데 근데 중요한 건 이 전쟁터로 몰아넣으신 하나님은 그러면 전쟁하고 싸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어디서 뭐하고 계신가?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처음부터 계속해서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셔서 민수기 2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2장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장 17절입니다. 시작.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듯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은 12지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20세 이상의 군사의 수를 세워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12지파를 3지파씩 나눠서 동서남북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행진하게 하셨어요. 그들은 동서남북, 남북 진영을 갖춰서 동쪽으로부터 가나안을 향해 광야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행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 계셨는가? 우리 하나님은 그냥 너희들 잘 가? 이러면서 당신은 저 오아시스에서 물 한 잔 마시면서 편안하게 부채질하면서 그렇게 계셨던 게 아닙니다. 17절 말씀. 그 다음에 회막이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다. 하나님도 함께 행진하셨다는 겁니다. 어디서요? 모든 진영의 중앙에. 동서남북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쳤는데 그 진영의 한가운데 회막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회막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에 거하십니다. 회막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매일매일 덤벼드는 아말렉과 바산과 아모리와 모압과 계속해서 싸우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지켜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 진영 중앙에 함께 머무시면서 그들의 중심이 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 척박한 광야의 길을 함께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주 앞에 나와 제사하며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는 자기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 우리 성경을 통해서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땅의 삶.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함께 하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작년에도 함께 하셨고 올해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세상은 늘 힘들어요. 작년에도 힘들었고 그 재작년에도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자꾸 과거를 추억하지 마십시오. 과거에요? 여러분 힘드셨어요. 저는 행복했는데 아닙니다. 힘들었어요. 올해가 최고의 순간이에요. 이 힘든 시간들을 우리는 살았고 살아가고 있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살아갈 텐데 이 모든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꼭 붙들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성도인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면서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멀리 계시잖아요.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시면서 우리가 물을 때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대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가끔씩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손을 내미십시오. 나 좀 일으켜주세요. 부탁하시길 바라요. 하나님 기쁨으로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다시 일으키셔서 우리의 상처난 무릎의 그 아픈 부분을 치유하시면서 다시금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과 함께함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매 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경험을 수없이도 많이 갖는 그런 은혜롭고 복된 2023년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나 예수 안 믿는 세상의 사람들이나 삶은 다 힘듭니다. 하지만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 하나님이 넘어진 나를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기억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천국,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천국에서 우리는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과 늘 같이 있을 겁니다. 그 주님이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와 함께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천국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뒤처짐이란 없어요. 정체는 없습니다. 내 느낌으로는 제자리 걸음인 것처럼 느낄 수 있어요. 내가 느끼기에는 오히려 뒷걸음질 치는 것처럼 생각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건 다 감정이고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이 정하신 그 목표까지 발을 내딛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올 한 해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머뭇거리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멈춰서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이끌어가시는 밀어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올 한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의 기쁨을 매 순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여정일지라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삶은 그래서 행복한 삶임을 믿습니다. 비록 세상은 별로 나아지지 않고 내 환경상은 여전히 척박하다고 하더라도 그런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기에 내가 소망을 잃지 않고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온전히 붙드는 가운데 참된 승리를 맛보는 거룩하고 복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올 한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진정한 삶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저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시작된 2023년 여전히 우리 앞에는 넘어야 할 산이 많이 있고 우리 가운데 부담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으시며 자녀인 우리에게 허락하실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올 한 해 그 좋으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일상에서 진정한 풍성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